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경기도 수원시의 광교 역사공원 내에 있는 심원 선생부입니다. 지금 홍쌀문과 저 뒤로 제실이 보이고 있는데요. 광교 역사공원은 광교지구가 개발되면서 조성된 공원이고, 물론 역사공원이 조성되기 이전에 심원 선생묘가 이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정비된 모습이죠. 현재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황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조성되어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여유도 찾고 또 힐링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사람들의 접근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지정된 문화재는 국민의 세금으로 관리 보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놓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재 구역들이 사실 그런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문화재를 국민들이 향유하게 하는 활용에 중점을 두게 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나치게 활용을 하다 보면 문화재가 파손되는 거고, 또 문화재를 지나치게 보존 관리하면 사람들의 접근이 차단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이 이제 문화재 정책에서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해결을 해 나가서 국민과 또 국민이 내는 세금의 어떤 효율적인 활용, 그다음에 문화재의 어떤 향유, 활용,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을 관람하고 또 느끼고 보면 참 좋은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심원 선생 제실 입구에 이와 같이 신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도비가 현재 비각 안에 있는데요. 그 옆에 이와 같이 팔짝 지붕형의 비신 상부에 올렸던 개석이 있는데요. 이 용도가 조금 불분명하네요. 어쨌든 잘 만들어진 그런 개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제 비각 안에 비좌, 사각형 비좌하고 문이 굳게 담겨 있나요? 그 다음에 비신이 있는데, 비신의 표면에 명문이 가득 새겨져 있죠. 아마 심원 선생의 살아생적 행적을 기록한 비일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비신 상부에 최근에 만든 이수가 올려져 있나요? 이걸로 봐서 원래는, 제가 이제 옛날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원래는 지금 보시는 이 사각형 비좌, 비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팔짝 지붕형의 개석을 올린 신도비 양식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개석이 파손되자 현재와 같이 새로운 이수를 제작을 해서 올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신도비는 상당히 규모가 크고요. 표면에 명문이 가득 새겨져 있는데, 조선 후기,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1737년 조선 영조 때인데요. 이때 이 비를 세운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새로 세운 건지, 아니면 원래 신도비가 없었는데 후대에 와서 후손들이 새로 세운 건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아마 후손들이 후대에 와서 조상의 무덤과 조상을 추모하고자 새롭게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선 후기의 석비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각에 좀 지저분하죠.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팔짝 지붕형을 보면 뒷부분이 이렇게 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하부에 이제 비신 홈이 현재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아주 잘 치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부의 상태로 봐서 비신의 상부에 올렸던 그런 개석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제 이곳이 현재 제실입니다. 소설 산문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제실이 잘 정비되어 있죠. 경기도 지역에 있는 어느 제실보다 잘 정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리도 잘 되고 있고, 후손들이 비교적 잘
보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주변에 이와 같이 역사공원이 조성되면서 또 정비가 아주 잘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 뒤 능선 부분에 현재 심원선생 묘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앞쪽에 이와 같이 안내판이 있네요. 이 안내판을 여기에 왜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의미가 없는 건데요. 뭐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여러 가지가 어울리지 않네요. 안내판이 거의 유명무실하진 무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보라고 만든 안내판인데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장소, 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문화재 구역인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실이 있는 곳인데요. 외곽에 담장을 치고 여러 건물들이 즐비하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 선생은 조선 초기에 문신이었고요. 상당히 정치를 잘했던 그런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관련 기록에 의하면 1375년,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태어나서 1418년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고, 특히 이 시몬은 바로 세종대왕의 장인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왕후였던 소원왕후의 아버지였죠. 그래서 더더욱 권력을 쥐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권력을 쥐었지만 비교적 선정을 베푼 그런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영의정이 나중에 되었는데 영의정이 돼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명나라에서 귀국하는 도중에 우주에서 체포돼서 수원으로 압송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왕비의 아버지로서 시몬의 세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염려한 좌의정이었던 당시 박은이 무고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죠. 그래서 나중에 세종이 사후에 그의 관장을 복구를 해줍니다. 당시 어수선한 정치적인 분위기, 그리고 왕의 장인으로서 또는 왕비의 아버지로서 여러가지 말 못할 속사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몬 묘역인데요. 현재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봉분 앞에 묘비, 상석,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명등이 있습니다. 장명등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밑에 기단부하고 화사석은 조성 당시의 것이지만 옥계석은 후대에 후손들이 새롭게 건립을 해준 걸로 보이고요. 묘비가 있는데요. 그 묘비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 묘비의 앞면에 글씨가 있는데 이제 이 주인공을 새겼는데 이게 바로 안평대군의 글씨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조성국, 대광보국, 숭록대부, 영의정 부사, 영서운관사 이런 식으로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당시 이 묘가 시몬의 묘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묘비죠. 지금은 새로운 비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문인석이 있는데 문인석이 서로 약간 조각기법이 다릅니다. 이걸로 봐서 후대 후손들이 부분적으로 새로운 문인석을 만들어서 추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묘비에서 명문이 유명으로 시작합니다. 유명, 뭐 우리나라가 신라시대부터 유당, 또는 고려시대에도 유송, 조선시대는 유명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질서체계 안에서 나라를 유지 발전시킨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걸 한편으로 단식으로 생각을 하면 중국을 중심한 조공 책봉 질서체제 안에서 우리나라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걸 중국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에서 이 간단한 기록이지만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앞으로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후손들이 이런 역사를 갖지 않도록 우리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몬 선생 묘역이 지금 아주
넓고 화려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새로 생긴 광교 택지 개발 지구가 지금 보시면 아주 높은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죠. 조선시대 때 시몬 선생 묘가 만들어질 때 먼 훗날 이와 같이 아주 값비싼 아파트 그리고 넓은 개발지구가 개발될지 알았다면 이 묘가 풍수지역으로 아주 좋은 자리고 당시 대단한 풍수지리지가가 위치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을 통해서 후손들이 덕을 보는 게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시몬묘는 조선 초기 검소하고 간략한 무덤 제도와 안평대군 글씨가 있어서 가치가 있습니다.